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건강원 창업 노하우 여섯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기, 이제 한 가지 기운이죠. 일미, 한 가지 맛이에요. 그 다음에 일색, 한 가지 색으로 모든 약초를 구별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잣대, 뭐 표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초 이제 건강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이거든 저거든 약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지 뭐 손님한테 뭐 팔든지 권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약초는 도대체 어떤 걸 기준점으로 해서 어떤 걸 이제 잣대로 해가지고 구별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야, 이거 우설, 이제 우설이 이제 우가 이제 소 이제 무릎이라는 건데 우설이라는 이제 그런 그 약초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설을 달여 먹으면 관절에 뭐 좋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한때 뭐 그 종편에 나와가지고 막 우설이 우리나라에서 막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가 뭐 그 뭐 한 근에 7천 원, 8천 원밖에 안 하는 게 뭐 18,000원 뭐 두 배, 세 배로 이제 가격이 오르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가 어디 좋다더라, 뭐가 어디 좋다더라 이렇게 약초를 구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구별할 때는 이제 일기, 이제 한 가지 기운으로 이제 그 기라는 게 뭔가 아니 예를 들어 이제 아 이거는 이제 따뜻한 기운이다. 그러니까 열성, 열이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강 같은 거는 이제 따뜻한 음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생강하고 하, 요즘은 뭐 자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저기 마트가 아니고 뷔페 가면 맨 마지막에 차 주는 거 있잖아요. 차 주는 거 그걸 뭐라 육개 이제 육개 가지고 차를 만드는 거 계피차 예 네, 계피차죠. 자 그럼 계피차 계피 육개 같은 경우에도 일기로 따지면 열성입니다. 따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피차는 이제 열성, 이제 계피는 어디 좋다더라, 계피차는 어디 좋다더라, 육개는 어디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초를 구별하게 되면 뒤에 막 헷갈립니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원에서 뭐 약초 써봤자 겨우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쓰지만 그거를 일기, 일미, 일색으로 딱 구별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는 구별법으로 요걸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만이 뒤에 이제 이게 분류가 쉽고 또 20가지도 이제 여기는 이제 따뜻한 약초들, 여기는 차가운 약초들, 냉한 약초들, 요 이제 냉 이렇게 안 하고 한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운 기운을 가진 그런 약초들, 요거는 평, 뭐 찹지도 덥지도 아무 때나 그냥 막 넣어도 된다, 뭐 이런 약초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몇 가지라도 구별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미 약초를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약초를 도대체 뭐가 구별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맛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일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에 좋은 거 있잖아요. 간에 좋은 거는 간의 본래 맛이 신맛입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건 대부분 다 맛이 신맛이 나요. 신맛 쓴맛인가? 아 저기 신맛이 맞습니다. 신맛이 나고 그리고 이제 심화 심장에 좋은 거는 대부분 다 쓴맛이 납니다. 이렇게 오장육부에 좋은 걸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심장 안 좋을 때 대표적인 약이 있잖아요. 저는 뭐 제가 옛날에 구심이 이제 심장을 구한다 뭐 이런 구심이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구심을 너무 써가지고 막 혓바닥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좋은 거는 대부분 다 맛이 쓰다는 거 그렇게 조상들이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황청심아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썼습니까? 우황청심 이제 심장을 청결하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심장을 깨끗하게 한다. 청소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것도 맛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약초 중에서 심장에 좋은 거는 대부분 다 쓴 맛이 이제 난다는 거죠. 그리고 토 이제 토는 위장이죠. 위장에 좋은 거 여러분들이 소화 안 되고 어떻게 꿀물 한 잔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꿀이 단맛입니다. 그래서 위에 좋은 거는 대부분 다 단맛이 난다. 이제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폐, 기관지 폐에 좋은 거는 대부분 다 매운맛.
신맛이 나죠. 근데 매울 신자를 씁니다. 신맛. 그래 여러분들이 그 감기 걸리면 이제 그 저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면 고춧가루가 매운맛이잖아요. 타가 한 잔 먹으면 감기 떨어진다. 뭐 이것도 그 고추의 매운맛 때문에 발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그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콩팥 반간 신장에 좋은 거는 이제 짠맛입니다. 짠맛.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조상들은 한 가지 기운 그다음에 한 가지 맛 그다음에 색깔로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건 간의 본래 색깔이 청색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나는 이제 그 나물들 보면 대부분 다 푸른 색이 청색입니다. 봄나물 보면 간에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심장에 좋은 건 홍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박 같은 건 벌겋잖아요. 그건 이제 심하에 이제 이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심장 열 삭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심장에 좋은 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위에 좋은 거는 대부분 다 색깔이 황색입니다. 토의 벌색이 황색이거든요. 그리고 기관지 폐 이제 좋은 거는 백색입니다. 흰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삼 흔해 빠진 게 인삼 아닙니까? 인삼을 딱 하나 사가지고 딱 쪼개보십시오. 쪼개보면 안에는 하얗습니다. 아, 하얗니까? 아까 하얀 게 뭐랬습니까? 폐. 그 인삼은, 아, 기관지 폐 좋구나. 그다음 바깥에는 노랗거든요. 아, 인삼은 보비. 위에도 좋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황기. 황기 같은 거 딱 쪼개보십시오. 그것 똑같습니다. 안에 하얗고 바깥에 노랗습니다. 황기가 이제 황색은, 아, 위에 좋구나. 그래서 이제 위가 이제 좀 이제 기운,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 괜히 오해받기 싫고, 뭐,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거는, 약초는, 한 가지 기운, 이게 따뜻한 기운인가, 차가운 기운인가, 뭐, 평안 기운인가, 그 다음에 맛, 이게 이제 쓴맛이 나는가, 신맛이 나는가, 매운맛이 나는가, 단맛이 나는가, 그리고 이제 색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장에는 신장의 본래 색이 흑색입니다. 까만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콩이라 그래도 그거죠. 메주콩. 메주콩은 누르잖아요. 누르니까 이제 메주콩 같은 경우에는 보비 이제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된장국 좀 소화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된장국 얼큰하게 이렇게 이제 연하게 끼려 가지고 그 국물만 한 잔 먹어도 소화가 잘 되죠. 근데 이제 뭐 나는 뭐 콩팥 방간이 안 좋아. 신장이 안 좋아 그러면 찐우니콩. 찐우니콩은 시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색 이제 콩팥빵과 신장이 좋아요. 그래서 찐우니콩을 우리는 약콩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찐우니콩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모든 약초들을 여러 그 기준점으로 한 가지 기운, 한 가지 맛, 한 가지 색 이런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아도 분류를 하면서 약초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뒤에 좋습니다. 뭐 처음에 뭐는 머리 아픈데 좋다더라, 뭐는 눈에 좋다더라, 뭐는 어디에 좋다더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딱 그게 반풍수 코스죠. 반풍수 지방만 친다는 말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디 좋다든 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가 먹으면 좋다 이렇게 방송하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약초가 완전히 도리가 됩니다. 도리가 되고 막 거의 가격이 폭등이 돼버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다더라. 좋은데 다른 사람은 또 그거 먹어보니까 또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 체질을 요 약초를 분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예로 그거 또 요즘 억수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또 생각이 또 안 나. 참 큰일 났습니다. 제가 머리 좋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는데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다음에는 좀 메모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 막 종편에 막 도리하고 있는 그 약초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려 했는데 그 약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 날뚱말뚱하면서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약초를 이제 일기 일미 일색으로 분류를 해놔야만이 뒤에 그 사람의 그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면서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낭패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살살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공부는 이 기초 잡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이 단추를 다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아무리 잘 끼우려고 그래도 옷은 엉망이 되듯이 처음에 약초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딱 체계를 잡아 나가면서 하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꼴랑 20까지인데 그 20까지 공부하는데 뭐 몇 달씩이나 걸리겠습니까? 단 체계를 안 잡고 막 하다 보면 뒤에는 여러분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헷갈립니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스스로 막 혼란스럽고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면 뭐 나도 먹기 싫은데 손님한테 어떻게 먹어보라고 권하겠습니까? 자, 오늘 약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